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한마디도. 그래서 질문할 때는 슈 아니면 아닌 것 같으면 무슈 그 다음에 에 이 세 마디밖에 안 했어. 대화에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경청이 최고다. 사실은 내가 미국에 간 지 한 달째 됐을 때 뉴욕에서 너무너무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야. 짜장면, 짬뽕, 그 다음 볶음밥은 쿨타임이 있어서 먹은 지 한참 지나면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가면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있고 거기서 시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 그때까지 몰랐던 게 너희는 알고 있었어? 중국의 짜장면과 볶음밥과 짬뽕이 한식인 거? 이게 한식이라고 얘기한 게 웃기지만 춘장을 사용한 한국만의 음식이지 사실 중국 고유 음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차이니스 레스토랑 가서 그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미국 차이나타운에 갔던 얘기만 잠깐 해주면 차이나타운이 미국의 상당히 중심부에 있어. 그리고 미국의 쇼핑의 거리인 소호거리 바로 옆에 있단 말이야. 그것도 되게 큰 규모로. 코리안타운보다 진짜 큰 규모로 있어. 근데 차이나타운 안에 가보면 거기 중국인도 너무 많고 말도 다 중국말이 들리고 간판도 영어 보조 용어도 없이 중국어로 써져 있어. 그래서 내가 한자로 중화 요리 써져 있어가지고 당연히 중국 음식점이지만 서빙하는 사람이 영어 정도는 미국 뉴욕에서 장사하는데 설마 영어 정도를 못 쓰겠어 하고 들어갔어. 그리고 영어 메뉴판도 있고 아니면 저기 그 음식 사진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짜장면이랑 가장 비슷한 걸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면 요리 중에 춘장을 사용한 요리를 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 근데 거기 사장인지 종업원인지 모르겠는데 지배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영어를 못해.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영어를 못해. 손님들도 다 중국인이고 내가 메뉴판을 줬는데 다 중국어야. 그것도 중국어도 너희가 그 중국어 배운 사람들 알겠지만 중국어 안 쓰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쓰는 한자가 아니라 간체랑 번체가 있는데 간체를 써놨어. 그러니까 내가 대학 가서 초급 중국어에서 중국어 20 문장도 말을 못하는데 내가 중국어 메뉴판으로 중국어로 나한테 막 라라라라라 이러길래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In English, I'm Korean, so I can understand your words, so in English menu? 이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중국어? 중국인처럼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영어로 얘기했어. 아이고 나는 면 요리, 누들 요리를 먹고 싶은데 춘장을 사용한 누들 요리가 뭐가 있는지 추천을 받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이 영어 하나도 못 알아들어. 날 보면서 계속 중국어? 그 사람 자기랑 나랑 장난치는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중국말도 너무 못하고 What's this? 이거 뭐냐 물어봤는데 또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너무 배고파서 가격 2만원짜리, 3만원짜리, 20달러짜리, 30달러짜리 이렇게 시켰어. 쩌거쩌거 이랬어. 쩌거쩌거 정도는 알거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쩌거쩌거 이러니까 날 보면서 랄랄랄라 쩐가? 이러는 거야. 너 중국인이었잖아. 왜 자기를 속였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쩐거 계속 이래서 그래서 슈 맞다 이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날 보면서 아 너무 하우더 하우더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음식을 갖다 주더니 내 옆에 앉는 거야. 왜냐면 다 가족들 다니러 오거나 손님들이 같이 왔는데 그 사람이 나만 혼자 앉아 있으니까 내 옆에 있고 싶었나 봐. 그리고 자기가 되게 크게 웃었으니까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막 얘기를 해 중국어로 나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한마디도. 그래서 그 사람이 썼던 걸 그대로 썼지. 못 알아들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잖아. 에? 이랬잖아.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고 말하길래 에? 이랬고 그 다음에 질문할 때는 중국어 질문이 끝에 마로 끝나거나 슈부슈 이래 해서 마 이러면 뭐 니치판로 마 이러면 너 밥 먹었냐 이거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질문할 때는 슈 아니면 아닌 것 같으면 무슈 그 다음에 에? 이 세 마디밖에 안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자기는 와 그 사람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시환니 나 자기는 너무 내가 좋다는 거야. 그리고 막 너무 마음에 든대 막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베스트 프렌드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 근데 그때 느꼈지. 대화에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경청이 최고다. 그 사람은 자기 얘기를 막 해. 하지만 나는 에? 그러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들었냐면서 막 설명을 해. 다시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이러면 슈 아마 가오다 하오다 막 이래. 그래서 내가 거기 20달러 30달러 시켜주니까 50달러 내야 되고 거기다 팁 더해야 되고 택스 더해가지고 이렇게 현금으로 꺼내서 넣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나한테 돌려주면서 정거 디스카운트 이러는 거야.
중국인 할인이래. 40%밖에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이게 혹시 소거리 근처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인 척 하면 중국인 사장님이 할인해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중국인 사장 옷가게가 있었거든. 마음에 드는 옷을 봤던 기억이 나서 거기 사장이 영어 할 줄 아는 중국인이었어. 그래서 내가 가서 니하오 하고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아는 중국 문장 별로 없거든. 오늘 날씨가 참 춥다. 진티엔티엔지타이렁러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중국? 이래서 휴 이랬더니 막 나보고 오늘 중국 손님이 처음 왔다는 등 다, 뭐 자기가 영어로 얘기하는 거 너무 답답했다는 등 막 얘기를 해. 못 알아듣지. 난 딱 세 마디 했어. 휴 불슈 에 한 30분 얘기했다. 그리고 내가 120달러 정도 되는 옷을 들고 이거 디스카운트 되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우더 하우더 우리는 프렌드라는 거야. 그래서 할인해 주겠대. 그래서 그 120불짜리를 내가 40불에 샀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수업 중에 알려줬어. 그랬더니 내 제자가 미국 뉴욕에 차이나타운에 간 거야. 똑같이 했대. 똑같이 니하오 이러면서 딱 세 마디 했대. 자기도 할인받았다면서 선생님 진짜 꿀팁이에요. 이거 중화사상. 그 다음 예시 2.